안녕하세요. 아름다움의 시작 리더스피부과 목동향대점 신장현 원장 청담점 논학계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실루엣 소프트웨어인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심술복 치료입니다. 그런데 노화 처짐이라고 하면 뭐 당연히 팔자주름이 중요한 건 심술복 그렇게 중요한가요? 팔자주름은 웃는 표정 때문에도 팔자주름이 생기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위쪽 팔자주름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가 않습니다. 잘 웃고 이래서 생기는 거라서. 근데 아래쪽에 심술복은 보통은 입을 꽉 다물고 환한 표정 같은 거를 많이 짓는 분들이 더 잘 생기시거든요. 그거를 개선해주면 훨씬 더 밝아 보이고 인상이 좀 부드러워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쪽 개선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술복은 그러면 왜 생기나요? 우선 첫 번째는 표정하고 되게 관계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입을 꽉 다물 때 입꼬리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 부위가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자꾸 눌리니까 그 부위의 볼륨이 좀 빠져서 꺼지게 되고요. 이 부위는 밑에 피부하고 좀 단단하게 좀 붙어있는 부위인데 이 볼은 약간 떠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여기에 볼륨이 빠지고 탄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처지게 되는데 여기가 딱 걸리는 부위라서 볼륨이 이쪽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심술포가 생기게 되죠. 결국 치료는 약간 꺼져 있는 거는 볼륨을 채우는 방법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탄력이 떨어져 있는 거를 강아지 울세라, 악센트 프라임 이런 장비로 리프팅 시키면 되는데 정도가 좀 많이 심한 분들의 경우는 실루엣 소프트가 아주 적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실루엣 소프트라고 하는 시술이 어떤 시술인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실리프팅의 일종인데요. 기존에 쓰던 실하고는 성분이 다르게 PLA라고 하는 콜라겐 합성을 많이 유발하는 성분으로 되어 있는 실이고요. 혼 형태로 되어 있는 수완 형태를 가지고 있는 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쪽은 뾰족하고 한쪽은 넓은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한쪽 방향으로는 진행이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는 진행이 안 되게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실이죠. 하고 나서 어떤 효과를 느낄 수 있을까요? 두 손가락을 이렇게 잡아서 약간 이렇게 당기는 효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이 녹아서 없어지면서 그 부위로 콜라겐 합성이 많이 유발하게 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약간 올라붙는 듯한 그런 거를 느끼게 되는 시술이죠. 그 부위에 이 실을 많이 쓰게 된 이유가 다른 그 피디오라든가 이런 돌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실들이 입 주위에 있는 근육들이 움직이다 보면 걸려서 패이거나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있는데 실루엣 실이 혼 형태도 부드러운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울퉁불퉁하거나 이런 게 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효과는 좀 좋게 시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리프팅 무리하게 했을 때 생기는 보조개처럼 딤플, 네. 보조개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덜하단 말씀이시군요. 거의 안 생긴다고 봐야죠. 아, 예. 입가인 심술볼 치료할 때 실루엣 소프트를 적극 권유하는 이유를 좀 말씀을 해주시죠.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뭐가 좋아지나요? 실루엣이 좋아져요. 실루엣 소프트라서. 네. 아,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녹아 없어지면서 콜라겐 합성을 많이 유발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좋아져서 좀 자연스럽게 좋아진다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효과에 비해서 불편함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효과는 좋고 불편한 게 덜한 그런 시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실루엣이 좋아진다. 근데 소프트하게 좋아진다. 실루엣 소프트.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저 같은 사람을 실루엣 소프트를 하면은 만족도가 높을까요? 매우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네. 오늘 받으면 내일 제가 진료를 환자들을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 근데 시술을 잘해야 돼요. 이 부위가 혈관이 좀 지나가는 부위니까 멍이 약간 될 수 있거든요, 이 부위가. 그래서 그거를 아주 주의해서 시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루엣 소프트 실이 근데 작은 돌기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깔때기 모양으로 콘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피부가 얇거나 그럴 때 이제 울퉁불퉁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시술 직후에는 좀 생깁니다. 네. 울퉁불퉁 생겨요? 근데 시술 끝나면 30분이면 없어져요. 아, 30분이면 없어져요? 그러면은 굉장히 금방 없어지는 거네요. 대부분은 그냥 없어지니까 아. 그렇게 신경이 쓰일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시술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디자인이 3분의 1. 마취하는 게 3분의 1, 그리고 시술하는 게 3분의 1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각각 한 10분 내외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총 한 30분 정도 생각하시면 되죠. 마지막으로 신장현 원장님께서 꼭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심술보에는 실루엣 소프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심술보에 대한 치료법으로 굉장히 효과적인 실루엣 소프트, 녹는 실을 이용한 시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움의 시작 리더스피부과 목동 현대점 신장현 원장 청담점 논학경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